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가요방송 이벤트쇼. 특별히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영란 가수 모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수 영란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가깝게 오시고 우리 영란 가수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영란 가수님은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서 타이틀곡을 두 곡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여태 이제 남의 애창곡, 남의 노래만 부르다가 이제 늦깎이로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 곡을 두 곡을 받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활동하시겠습니다. 그 타이틀곡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그 타이틀곡 이번에 두 곡 받으셨죠? 예예. 예. 제목이 뭐죠? 갈 데 없는 사랑. 아니 갈 데 같은 사랑. 예예예. 예. 갈 데 같은 사랑. 그리고 한 곡은 알 수 없는 내 마음. 예예예. 예. 예. 갈 데 같은 사람, 알 수 없는 내 마음. 노래가 참 좋습니다. 이 노래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음악을 듣고 편곡해놓은 노래를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 오신 분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나서기 위해서 연습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연습을 많이 하시죠? 예, 많이. 예. 연습을 많이 하신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연습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우리 영란 가수님의 그 깨꼬리 같은 목소리, 또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들려주실 뭐 곡목이 있으신가요? 이 곰배령이랑 곰배령. 아, 곰배령. 곰배령 너무 좋습니다. 우리 조은성 씨가 그 곰배령을 저쪽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곰배령을 부르다가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서 계속 올렸어요. 곰배령을. 아, 지금 대박이 터졌습니다. 전국에. 곰배령 하면 뭐 저도 곰배령을 많이 즐겨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영란 가수님도 또 역시 곰배령을 좋아한대. 나하고 같습니다, 취향이. 말이 안 나서 어떻게 안 나와? 아, 역시 이제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다음에 말도 또 많이 연습을 해서 하시기를 하고. 어쨌든 곰배령은 우리 한국의 국민 가수로서 우리 조은성 씨가 요번에도 또 포천 주화 쪽에 일동 쪽에서 공연을 합니다. 18일 날. 그래서 많은 가수님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또 그 곰배령을 또 우리 가수님 만나게 해서 지금 뭐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8일 날 합니다. 저쪽에서 곰배령 사이트 들어가셔서 하시기 하고 오늘 예 우리 그럼 오늘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홍보 가수로서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란 가수님의 곰배령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많은 그 축하 시청자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곰배령을 첫 선을 멋있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신 있죠? 응? 자신 있죠? 예. 예. 입을 두고 그 누가 넘어가나
속에 보내라. 모르게